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, 좀 최근 곡들도 있고 또 예전 곡들도 있고 이렇게 고루고루 한번 집어 넣어봤으니까요. 모든 곡이 나와도 네, 기쁘게 반겨 누군가에겐 또 기쁨입니다. 기쁘게 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이번 공연을 위해서 네, 주인공이 나오고 계시죠? 기타를 좀 배워봤어요. 자우림의 김윤아 선배님처럼 되게 어른, 성인 여자 어른의 느낌으로 일렉기타를 딱 메고 이렇게 민소매 티셔츠 같은 걸 딱 입고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잘한 그 잔근육 같은 거 딱 보이면서 키 크지를 탁 할 때 그 음영과
팔의 음영 크고 약간 여기에 고독의 음영이 탁 치면서 스모키를 탁 하고 앞을 봤을 때 멋있는 그런 느낌을 상상했는데 거울을 봤더니 그냥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락스타들이라면 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튜닝을 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뭔진 모르겠는데 막 뭘 만지면서 이렇게 사실 별거 하는 건 없거든요. 되게 뮤지션 같잖아요? 제가 한번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. 아 이렇게 미크 꽂는데 됐고 약간 땡큐 이러면서 이렇게 피크 던지고 하는 가볼게. 그건 콘서트는 토크 콘서트죠.
오늘 2024 윤하 20주년 기념 콘서트 스물 함께 했는데요. 좀 저의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눈물도 보이고 노래하면서 좀 실수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여쁘게 봐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. 와서 해보니까 네, 오늘 좀 실감이 들었으니까 내일 준비 잘 해서 내일 조금 더 실수 없이 더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볼게요.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,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다 느껴져서 아주 참 숙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공연 네, 앞두고 있습니다. 는 이제 투어가 시작되지만 저도 한번 해봤다고 조금 나은 기분. 된 거예요? 뭐지? 왜 이렇게? 오, 아 밴드 올라가셔서 깜짝 놀랐지 마. 원래 시작된 줄 알았지. 일단 잘하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. 오, 목소리 되게 예쁘죠? 어른 여자라고. 카터 벨트도 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일어나자마자 또 후기를 보기 시작했어요. 최소 경기장이니까 만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더라고요. 너무 좋아. 보다 보니까 뭐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내가 예전에 윤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네, 좀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다른 데도 좀 외도를 하고 근데 외도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래도 외도인 줄은 아시나 보죠? 이렇게 오늘은 좀 얼굴이 보이는데요. 아주 오랫동안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저희가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부터 네, 함께 해주신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그리고 또 어제 후기를 보니 이렇게 멀리 돌아서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앨범으로 아니 윤하 사건의 지평선 좋더라 하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? 네 많이 계시나요? 나는 완전 뉴비다. 아 근데 뉴비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면서요. 나는 뭐라 신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하지? 나는 신규 고객이다. 오 고객님들 안녕하세요.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. 보고 싶었어요. 네 신규 고객을 정말 좋아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좀 돈독해 보이고 뭔가 분위기가 예 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셨죠? 네 좀 무서우신 모양이에요. 아무래도 네, 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약간 오타쿠 집단같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좀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. 그냥 깊은 감동이 잦은 사람들이에요. 네. 너무 이제 깊게 감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또 울어? 이럴 수도 있고 또 감동했어?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만의 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
네,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절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네,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과거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니까요. 아, 노래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고 있네요. 지금은 누군가 그렇게
해서 두 번째 공연 잘 마쳤습니다. 두 번째 날을 안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눈물이 났고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까지 표정이 막 자세히 보이지 않았었는데 슬로건을 들고 불빛을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다 한 마음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되게 감동했고요. 그리고 제 인생에 또 어떻게 이런 날이 언제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또 깜깜하지만 30주년, 40주년 지금 잘 그려지진 않지만 또 향해서 가야겠죠. 열심히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구구절절 길어질까봐 네. 간단간단하게 한다는 게 또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객석을 채워주셔서 공연을 완성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우리는 여름에 또 만나요.